멋창을 하시는 이순수께서 이제 역시. 주인공으로 저희들이 예, 확인이 됐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진도 있었고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심리? 박상수입니다. 아, 네. 아 우리 심리를 그렇게 유명. 아, 아니 그랬구나. 근데 심리학과하고 그 모창하고는 너무 소름끼치 잘했거든요. 모창 대회는 따로 참가해 본 적이 없고요. 우와. 그건 신기하다. 보여, 사진. 정말? 성실, 사진을 찍은 사진. 제작진께서 합성해 주신. 아, 아 왠지 키가 합성 진짜 잘했다. 아, 키가 잘했다. 아. 자, 그렇다면 오늘의 모창대 1위로 확인되신 오늘의 주인공. 앞으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 저에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음악을 하거든요. 네. 기타를 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빠라서 그 보필을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의 아드님께서 스타킹에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좀 받아주시고요. 아버님이 이렇게 그 무대에, 스타킹 무대에서 이렇게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빠가 무대에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아빠가 늘 우리 그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원래는 음악 쪽엔 꿈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음악 시작하면서 덕분에 저도 음악 쪽에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그 꿈 밀어주시는 거 감사드린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아... 사랑하는 아들 성호야, 언젠가 아빠가 일상 얘기하는 것처럼 착하고 훌륭한 음악인이 되길 아빠가 정말 바랄게. 행복하게 살자. 화이팅!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83총사가 스타킹에 떴다. 속삭고 칼질, 불꽃 튀는 칼질, 액션 칼질, 타이머수를 가리기 위한 진검 승부. 세계적인 기타 거장이 스타킹에 떴다. 거장과 천재 소년이 펼치는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스타킹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고. 니가 조심해. 가오. 야. 우리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해. 심장이 천둥 난 내게 number one 나의 위라이 공중 너라면 나 할 수 있어 바다 빙 바다 boom 사랑의 volume turn it on and on and on 어디든 가는 날 달려가게 마라톤. 강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풀 HD 블랙박스 블랙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형 청바지 이기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